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트렌드 오늘도 김종효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부터 좀 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펀드의 동향을 읽어보고 외국인들은 최근에 국내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아이디어 얻어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최근 글로벌 펀드 전반적인 동향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이머징 마켓 쪽으로는 여전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지만 네. 올해 들어서 정말 오랜만에 이머징 마켓으로 선진국보다 자금이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브라질, 일부 증시 때문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1999년이라든지 2003년, 4년 대부분 이제 상승장에서의 움직임들이 항상 이머징 마켓에 자금이 더 많이 들어왔고 수익률도 좋은 모습이었는데 실제적으로 2013년 들어서는 자금은 들어오고 있는데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나는 현상. 그래서 이 지금 파란색 차트는 돈이 유입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선진국과 비교해서 개도국을 봤을 때 돈이 유입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반대로 이제 이 붉은색 차트는 수익률인데요. 2013년에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6개 지역별 펀드 플로우를 누적해 보니까 한국에서만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이외에도 이제 브라질 같은 쪽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ETF, 이제 한국의 ETF를 추종하는 펀드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니까 최근 이제 뱅가드 기준에서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ETF를 추종하고 있지 않은 그런 매수는 유입되고 있지만 ETF 추종 펀드는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서의 매수는 여전히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역별로 살펴보니까 신흥국, 글로벌 이머징 모두 들어오고 있고 아시아 시장으로도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국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은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이외에도 이제 여러 국가들 쪽으로 필리핀 쪽으로도 돈이 들어오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유독 경계감을 나타내는 글로벌 자금의 움직임이 최근 이제 펀드 트렌드 동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외에 좀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 채권과 주식형에 모두 돈이 유입되고 있지만 핵심은 뭐냐 하면 채권도 다소 공격적인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하이힐드 펀드로는 채권 쪽에서도 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이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국가들 또 성장률이 좀 높은 국가들 중심으로 돈이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성장률이 지금 3%대로 떨어지고 있는 한국 증시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뭐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은 있으니까요. 지금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이 매매 행태의 특징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여전히 좀 대체 잔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정체를 보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대체 잔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양상. 대차전고 주식을 빌린다라는 것은 대부분 공매도를 위해서 빌리기 때문에 여전히 이 공매도 압력은 존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한국셰일석유를 30일 연속으로 사고 있고요. 광주신세계, 호텔신라, 경남에너지, 락앤락, 대창단조 뭐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사고 있는데 이 종목군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방어형 종목이라는 거죠. 배당을 굉장히 많이 주고 네. 이익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또 상대적으로 주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아서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다음 코스닥 쪽에 살펴보게 되면 하이로코리아라든지 진로발효, TSM텍, 태광, 뭐 유진기업 이런 종목군들 사고 있는데 종목군들의 특징은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는 여전히 조금 외국인들 매매 동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자금 규모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종목 쪽으로만 이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체 특징으로 잡아봤는데요. 그러면 이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좀 골라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아이디어를 한 세 가지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외국인들의 이제 아이디어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싸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종목군들. 네네. 그렇지만 리스크를 충분히 감내해야 되는 종목군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주라든지 건설주 같은 종목군들을 볼 필요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이익 대비해서 지금 1분기 실적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현대차도 굉장히 싼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감내할 그런 이 각오가 되어 있다면 싼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최근 안정적인 성격의 종목군들, 배당 관련 종목군들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외국인 매매 수급은 좀 흔들리고 있지만 통신주들의 움직임들은 여전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한국전력도 이익의 상승에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대비해서는 이익이 분명히 좋아지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매력도 여전히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 아이디어는 외국인들의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공격적인 투자 속에서도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이 증시나 종목군들을 사고 있습니다. 네. 동남아를 사고 있는 것은 그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구 구조상으로 봤을 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된다면 국내에서 지금 이런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CJ그룹주라든지 또 미디어 관련주, 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이 경쟁력들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외국인들이 산다면 더 좋은 것이고 외국인이 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군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당장 외국인의 수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좀 길게 성장성을 염두에 두고 담아갈 만하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켓 트렌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정희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